횡성 초소형 전기차가 출고 기념식을 열고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. 전기차 완성업체인 디피코는 오늘 횡성 공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강원도와 횡성군 등 7개 기관에 8대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인도했습니다.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대형 쇼핑몰 등 500여 대의 판매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체코와 헝가리 등 유럽 3개국과 베트남에 3천여 대를 수출할 예정입니다. 전기 화물차는 최고 시속 70km로 배터리 완충 시 최대 100km를 갈수 있으며 기관 물량이 해소되는 올 연말쯤 개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